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탄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과거의 영광 되찾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오늘 두 분이 약간 비슷한 괴를 뉘앙스의 키워드를 주셨네요. 뭔가 과거에 힘들었지만, 뭔가 지지부진했지만 이제는 다시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하나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어떤 업종 말씀해 주실 건가요? 그간 이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포지션을 좀 빼앗겼던 해운 섹터 다시 한번 좀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신규 선박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지난 10년 넘게 그러니까 중국 시장 선박 시장에 많은 포지션을 내어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대형 선박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삼성중공업인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중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자재들 같은 경우에 좀 잠깐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런 영상들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선박들을 운영하는 해운사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네. 이제 팬데믹 때 당시에는 사실 뭐 운임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만큼 어떤 소비 활성화든가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적이었죠. 자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해운주들이 상승을 했던 시기는 바로 팬데믹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발생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즉 병목 현상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BDI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팬오션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원자재 수급도 필요해, 운송도 필요해,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관광객도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항공으로 수송하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임까지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을 진행한 지 지금 1년, 2년 시간이 지나간데도 불구하고 왜 정상적으로 운임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느냐라는 부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들 이런 현상들이 네. 나오다 보니까 사실 원자재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뭐 수출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수입 부분들도 많이 줄다 보니까 전반적인 운임 수요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다 고대를 하시겠지만 네. 먼저 촉발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원자재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벌크선을 주요 운임을 하는 이런 어떤 BDI 지수를 한번 꼭 보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기후 이상 같은 현상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곡물 가격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전쟁 여파로 일단 수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좀 다져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컨테이너 지수보다는 BDI 지수에 대해서의 안정화가 먼저 일어난지를 체크해 보신다면 바로 이런 어떤 해운주 그리고 선박주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해운주들 최근의 흐름 좀 볼까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팬오션 간단하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지표들이 굉장히 괴리가 커졌다는 부분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의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4분기 그러니까 BDI 지수의 회복 견인이 주요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팬오션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때 실적을 뭐 꼼꼼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컨테이너 운임도 마찬가지로 29% 가량 줄어들었고 여기에 이제 뭐 벌크선 소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축소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3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여기에 또 발목을 잡았던 현상이 이제 수에즈 운하가 또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난항을 겪었던 것들이 영업이익 부분에 좀 마진율을 좁혔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내년 1월부터 1월 15일인가요? 이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통항률을 운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LNG, LPG선 그리고 뭐 크루즈선 이런 경우에는 운임료가 약 15% 정도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수요 수출들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인상률과 5%밖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경기 정상화 시즌이 됐을 때는 결국은 기업들에서의 생산 가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재고품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 뭐 지금까지의 운임 지수를 많이 하회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가동의 시기 왔을 때는 이 팬오션을 주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팬오션을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주셨고요. 한 종목 그럼 더 체크해 볼까요? 오늘 아마 이 종목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회자를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HMM입니다. HMM. 뭐 우리가 이제 현대상선의 현신인데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뭐 해양자원공사랑 이제 뭐 산업은행이 마찬가지로 지금 매각을 이제 본 입찰을 한 게 지금 오늘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지금 참전하고 있는 이제 새 주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하림이라든가 동원그룹 그리고 뭐 LX 인터넷
인터내셔널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지금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이제 TF를 좀 공격적으로 착수한 줄 알았더니 여기 지금 계셨던 분 중 한 뭐 주요 핵심 인사분을 지금 해외 이제 파견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입찰을 하더라도 뭐 사실상 유의미한 뭐 입찰가를 내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하림지주 같은 경우 뭐 재계의 27위만큼 그만큼 이제 외형적인 부분들이 좀 탄탄한데 특히나 이제 지금 재무적이니까 현금 자산성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뭐 하림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이제 밑에 가지고 있는 뭐 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펜오션을 이미 뭐 50% 이상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펜오션 선박 정도만 현물성 가치가 있지 나머지 현금 자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지금 이제 좀 촉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동원 같은 경우에는 언더독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에서는 네. 지금 동원할 자산이 없는데 이번에 재밌는 게 이제 자기 자회사에 있는 자회사 이제 스타트업 자회사에 대해서 주식 전환 채권을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5천억 정도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지금 HMM 실적만 봤을 때는 계속 지속 하향세를 하다 보니 뭐 여기에 대해서 실제 입찰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이제 입찰이 불발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예비 방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만일 이 HMM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입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 HMM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최근 이제 컨테이너 지수가 좀 빠지게 되면서 주가 견인이 같이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은 아마 많은 분 공감하실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목표가 손절가를 좀 잘 지키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손절가는 15,000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내년 1분기 기준으로 목표가는 제가 18,0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전에 도달하셨다면은 일단 부분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현황을 분석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HMM까지 자세하게 이 해석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키워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운주 이 키워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드렸죠. 손현호 팀장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한해운, 네. 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관련해서 대장급 종목을 이제 대표님께서 다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에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나 BDI 지수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올해 최고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러브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는 4분의 1 위치라서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이제 올해 데이터상으로 최고점에 있기 때문에 현 위치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네. 해운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개선될 테니까 이 부분은 좀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벌크선이랑 컨테이너선을 둘 다 영위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74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수치인데 펜오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해운사 중에서 제일 잘했다. 그리고 손실폭이 어떤 대외 매크로 변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굉장히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해운업 시황 개선은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는 매크로 변수의 온화 가능성, 완화 가능성, 악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방향보다는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벌크선이 못 채운 실적을 LNG선 부분으로 잘 메꾸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LNG 조선부터 유통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해당 관련 종목들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운임지수의 추이 꾸준하게 체크하면서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해운까지 해운주들이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